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번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회복과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가인과 후손들도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는 죄의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의 대물림과 확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아상이자 심판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죄악의 시대 속에 은혜받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깨달으라는 주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는 생명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 자신과 타인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닌 구원의 소망을 충만케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앞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인간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함을 알립니다. 그렇게 번성한 후손들 중에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자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성경의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본문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시고 감추인 부분을 우리가 분수 이상의 노력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해석에는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나의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단 사상으로 변질되거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난해한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넘어가는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천사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인간의 딸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죄가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나온 근거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로 해석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력자들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편 2편에 기록된 그것을 근거로 하는 해석인데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시대는 왕이나 권세자들을 표현할 때에 신의 아들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자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해서 가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보, 즉 믿음의 자손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여 죄가 확장되는 가인의 후손들이 존재하는데,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들 그리고 죄의 계보를 잇는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섞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민족과 통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처럼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런 정도가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한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죄가 무섭게 확장되는 노아 시대를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고 그렇게 가정 또는 공동체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 결국 그 옛날 홍수의 심판과 같이 재림의 날에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구별된 믿음으로 살기에 분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사는 죄된 삶이 확장되고 만연해지는 저주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푼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분의 숨,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기에 영원한 그분의 숨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를 들이마심으로써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케 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메마르고 죄를 들이마신 인간들은 오직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는 인간들이 수백, 수만 명이 되어 죄가 만연해졌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매 순간, 매일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기를 원치 않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우리들과 동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등을 돌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깊은 탄식을 내뱉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을 회복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랑과 은혜,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만연해져 있기에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세계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했으면서 금세 실망하고 후회하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애통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던 세상을 그 세상이 죄로 물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근심의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형상에 따라 창조한 인간들과 세계 만물이 죽음을 향하여 다른박질하는 모습을 보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탄식이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다거나 자녀를 낳은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결코 아닌 것처럼 어리석은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탄식을 내뱉으며 힘겨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거나 심지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메말라 죽어가기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6장 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지은 온 세계와 그리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린다는 심판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은 자신이 지은 세계가 실패작이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패배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흠 없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물들었으니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홍수의 심판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생명의 바람을 불기 위한 공의로운 심판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정의롭고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 은혜를 의지하는 자 곧 성도가 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들이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은 그들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의 인생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도 죄를 전염시키고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받은 노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인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가족을 통해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에 동물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 입은 나의 헌신과 구제로 인하여 나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세계 열방이 구원을 맛보고 세계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맛보는 생명력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죄가 만연했고 지금도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신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그 생명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노아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신 자로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권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 살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해외 선교, 국내 농어촌 선교, 특수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